신나가는 그녀 깽미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완연한 봄이 왔네요. 네, 오늘은 지금 대학로를 가는 중이에요. 대학로에서 오랜만에 연극을 관람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따 봐요. 대학로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제가 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짜자잔. 지금 이 꽃과 분과 잘 어울리는 꽃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언니가 이 꽃을 받고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 하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깽미랑 대학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로에서 연극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외출이라 굉장히 설레네요. 언니가 오고 있네요. 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우리 만났으니까 간단하게 네. 차 한잔 먼저 먹고 그다음에 연극 봐요. 그럽시다. 네. 언니 이거 뭔지 알아요? 뭔데? 이거 아까 오다가 언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오다가 언니 주려고 산 거야. 아, 산 거야? 산 거야 언니. 내가 이거 아니 아까 이 꽃을 보고서는 언니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까 오는데 그냥 웬 누가 줬나 보다. 누가 준 줄 알고 누가 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이걸 이제 줘야 되는 거야. 언니 우리 하이가 좋아하겠다. 꽃 받아본 지가 언젠지. 하영이 낳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 진짜 꽃 받아보고 오빠한테 오빠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꽃에 대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원래 결혼하면 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열심히 받아야 돼. 근데 결혼 전에도 못 받았어. 생각해보지. 난 언니 근데 꽃보다 밥이 좋아요. 생일날 꽃을 막 이렇게 바구니로 보내주거나 이러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돈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너무 비싸요 언니. 다 이거 먹고 기도하고 살아라고. 나 되게 이쁜 오래됐는데 그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을 하고 남편도 되게 잘해주고 이러는데 일단 자기 삶과 고민을 하다가 이혼을 해. 이탈리아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로 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어를 배우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인도로 가서 거기서 또 요가를 배우다가 이제 발리로 가. 발리에 가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는 거야. 영화는 거의 이 얘의 로맨스에 집중을 해서 약간 만들었어. 네. 책을 진짜 그런 거 소소한 이런 감정까지가 다 느껴지고 솔직히 영화는 그걸 다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이 책이 내가 뭐가 좋았던 거냐면 연애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시기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주변은 그렇게 괴로운다며 남자들은 그런 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20대까지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있으면 너무 후딱 지나가는 거야. 30대부터는 같이 늘 나랑 같이 놀고 같이 다녔던 애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남자친구들이 생기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애도 낳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이렇게 다 가네? 나는 그때 남자친구 없었거든. 나 남자친구 만들어야 되나?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그때 언니 살짝 이게 좀 이제 왔었어 이게. 근데도 바쁘게 양쪽 일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일하다 보니까 또 다시 갔던 애들 돌아오고 또 이제, 또 이제 그때 얘기를 나왔던 애들 애를 좀 키워보니까는 또 이제 만나기도 좀 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표를? 받았습니다. 표! 연극 보러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입장이 불가하대요. 입장도 불가하고 그 연극 보러 가는 사람 다 전화번호도 받고 이름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고 왔습니다. 사진 아니에요? 530을 지금 보러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SNS 하시나요? 네. 몇 분 안 하시네요. SNS 하신 분들께서는요. 해시태그 한글로 530에서 이쁜 사진 올려주시면 무려 6개 상당의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쁜 사진이 필요하세요. 저희 배우들이 사진 내용 마치고 있는 동안 휴대폰 꺼내서 저희 배우들 한번 이쁘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들 사진 좀 위치로! 위치로! 배치판! 좌측으로! 브라보! 좌측으로! 브라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이제. 지금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이거 하도 불고기시겠어요? 간짜장이 가져왔습니다. 자, 다 찍었으면 여기 휘저
가봐도 될까요? 네. 오늘 본 연극 느낌 어때요, 언니? 일단 오랜만에 연극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고 굉장히 코미디 연극이라서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 대사가 좀 너무 셌어요. 그 건물주 주님의 대사가 너무 세서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게 연극, 그러니까 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약간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조금 불편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 인터미션 없이 그렇게 긴 시간을 제가 지금 그거를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되게 유쾌하게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서 왜 뭔가 모르게 가슴이 진짜 좀 많이 좀 약간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불편하다는 게 안 좋다라는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불편함. 재밌었고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맞아. 언니랑 차 마시고 남은 그러니 배우분도 만났잖아. 예수정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은 성함이 성함이 잘 모르니까 슬기로운 밥방 생활에서 김재혁의 엄마로 나오죠. 대학로 오면 그게 좋은 거야. 배우들 많이 볼 수 있는 우연히 만날 수 있고 아까 대학로 좀 걸으면서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연극 일단은 포인트 찍었으니까 편집의 힘이야. 맞아. 편집의 힘이야. 오빠 편집 잘해. 오늘 나와의 데이터 어땠어요, 언니? 오늘은 모든 것이 좋았다. 나도 오늘 언니랑 대학로 데이트도 하고 재밌는 연극도 보고 또 맛있는 저녁도 먹고 우리 언니 이런 데이트 자주 했으면 좋겠어. 네. 오빠 부탁해. 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보내는 거야. 어디 있지? 달달한 커플들 같으니라고. 네, 배운 거예요. 언니 하이한데. 네, 오늘 하이웨이 TV의 진작인의 아내분이신 언니와 오늘 즐거운 데이트를 했는데요. 다음에도 또 언니랑 즐거운 데이트 소망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이웨이 TV의 신선한 커플 그녀 깸이었습니다.